황우 씨나 허웅 씨가 경기를 잘 못했어. 아. 그때는 뭐라고 하세요? 저는... 전화를 안 해요. 아, 그렇지. 전화를 안 하고 아버지가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.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려요. 아, 그쵸? 아. 좀 괜찮아지시면.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, 사람이. 네, 잘 못하는. 못하는 날 이렇게 보다가 욱하는 거예요, 이게. 네? 화가 나서 이제 막 전화 딱 하면 안 받아. 그러면 더 화가 나.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날 전화해요. 그러면 네. 이제 다 사그러졌어요. 아니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네. 한 두세 시간 뒤에 네.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. 뭐라고요? 잘해라. 아~ 잘해라. 장문의 문자는 아니고요. 이게 잘 못하셔가지고 짧게 그냥 잘해라. 뭐 똑바로 아~ 해라. 야 이거 잘했었으면 길게 왔을 텐데. 아~ 정말 답답형으로 많이 보네. 아~ 짧게. 네.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허재 칭찬합시다. 아~ 미스가 오늘 좀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대로 칭찬을 하시라고요. 아들들 바라보면서 사실 여기 지금 남한테도 칭찬했는데 아들한테는 칭찬 안 했잖아요. 받는 사람도 불편하다. 받는 사람도 힘들다. 그러니까 웅이는 첫 번째로 엄마의 기대치 이상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못하는 부분은 한 집안의 한 가장의 노릇도 잘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해라. 최고 칭찬. 진짜. 자, 우리 막내들. 네.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못 받았던 MVP 받아서 너무 축하하고. 아유, 그쵸. 아, 그렇죠. 아버지가 달성도 못했던 20도 달성을 했고 앞으로 더 잘하기 바란다. 이거 질투를 해갖고 아는 거 아니에요? 질투라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어때요? 어때요? 칭찬 들었는데 어때요? 아니 허웅 씨는 눈을 못 맞추시던데요? 약간 눈을 못 맞추겠어. 되게 약간 좀 처음이라서 신기하고 왜 이래? 얼굴이 너무 부끄럽고 이제 좀 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. 아, 근데 갑자기 땀이 나요. 아 땀나요.